안녕하세요. T1 소속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미드라이너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그런 친구 같은 게임입니다. Ambition. 오늘 인더모먼트에서 ACK에 데뷔했을 때 그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경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페이커와 인더모먼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수많은 장면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잖아요. 자, 처음으로 뛰었던 경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경기가 많이 화제가 됐어가지고 이런 모먼트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And so, what better test than maybe the best mid laner in Korea, Ambition, for his first game in champion? That's gonna be like the highlight laning matchup of the day, no doubt. I mean, some items. Because that really tells you what a Kazus player is planning on doing. You know, if he goes. 여러 가지 챔피언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새로운 컨셉이었죠. 그 당시에 니달리가 미드로 쓰이던 챔피언은 아니었고 거의 좀 저만 사용하는 픽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팀 입장에서는 포킹 조합 이런 컨셉으로 신기한 뱀픽 그런 걸로 꺼냈던 것 같아요. Oh, nice shot blast to follow up that spear. Barely doesn't catch. Oh, GG. 킹 조합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이스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하기는 했었는데 니달리까지 섞어가지고 쓰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꺼내서 승리를 한 다음에 다른 팀들도 썼던 것 같아요. 일단 2013년도가 그 당시 LOL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마추어였고 SKT라는 구단에서 데뷔했을 때는 올림푸스 챔피언스 스프링 2013에 출전해가지고 경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는 굉장한 강팀이었던 블레이즈였고요. 저희 팀은 이제 완전 첫 경기였죠. Ace in the hole, just trying to do some damage to people. And they're gonna run in on this. There's the cataclysm immediately. 블레이즈의 미드 선수가 앰비션 선수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드다 보니까 첫 경기에 굉장히 많이 이목이 끌렸던 것 같아요. So strong. Yeah. I mean, the spears, the shock blast, dude, the Caitlyn shots. 일단 처음 장면이 제가 라인전을 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파워 앞에 있는 앰비션 선수를 제가 좀 견제하려고 평타랑 Q스킬로 좀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앰비션 선수가 CS를 먹다가 이제 진화를 했는데 창을 이미 맞은 상황이라서 쿠거폼으로 변신한 다음에 스킬을 WQE 점화 이렇게 써가지고 잡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미니언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이때 킬 따면서 그냥 미드는 거의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장면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A big tower dive. They're gonna come down this bottom lane. Captain Jack, the first target, and Lustboy is not going to escape either. I don't think he's gonna flash. Maybe we'll get away. No, there's the spear. 막 바텀에서 다이브 해도 된다. 바텀이 아무래도 이기고 4대2다 보니까 이때 너무 쉽게 다이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드 스틱으로 일단 처음 시작해가지고 깃발 상콤보가 좀 잘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완전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저희가 준비했던 전략이 포킹 조합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이브하는 거를 좀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머릿속에 있었고 저희게 바텀 파워도 이때 엄청 쉽게 깨지는 상황이라서 그 이후에는 상대방도 이제 좀 막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요즘에는 전략적으로 다이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배처가 무조건 나오는데 이때는 다이브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준비한 팀도 많이 없었고 아무래도 좀 즉흥적이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거의 은퇴하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프로 생활하고 있는데 좀 그때 경기를 보면은 좀 가끔씩 옛날 선수들이 좀 생각이 나면은 저도 제 첫 경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첫 경기를 저희가 진짜 엄청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2-3개월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한 게 결과가 되게 좋았으니까 아, 우리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다 같이 엄청 기뻐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들 놀랍다는 반응이었고 저희가 새로운 픽들을 좀 꺼내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되게 열광했었고 저희 가족들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으니까 그때 그래도 뭐 이겼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전설의 시작 인더 모먼트.